오늘은 왓츠인마이데이 친구들과 같이 소개하는 편이에요. 저는 직장인, 여기는 대학생, 여기는 사장님. 그래서 이 셋의 가방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대학생. 대학생이라 그랬죠. 지금 시험을 막 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4학년입니다. 대학교 4학년. 자, 소개해주세요. 가방 되게 예쁘다. 버건디 색상이고 코스에서 샀대요. 여기 뒤에도 수납 공간 있어. 아, 이렇게도 될 수 있어? 네,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거 빼고 할 수, 들 수 있어요. 이것도 뗄 수 있어? 네. 그럼 이렇게 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크로스 스트랩 네. 해가지고 귀여워요. 이렇게 매면 매주세요. 매주세요. 귀엽지 않나 이거? 아니 편할 것 같아. 되게 예쁘다. 아니 버건디라 약간 베이지에도 되게 예쁘고 그러네. 블랙에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여기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예쁘다 예쁘다. 회색에도 예쁘고 다 잘 어울려. 대학생 때는 다 에코백이 아닌가 봐요. 시험기간이신데 시험기간이신데 저 스무 살 때 맨날 대학생이 다 공부는 아니죠. 이거 다 짧아. 이 가방은 수납공간이 진짜 좋아요.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날 들고 다니는 파우치. 이거 화장품 파우치. 파우치 진짜 많다. 파우치랑 화장품 파우치 두 종류가 있어. 보여드릴게요 제가. 아, 네. 근데 저는 지갑을 따로 안 들고 다니고 카드 지갑. 이거 들고 다니고 에어팟이랑 이거는 껌? 찹찹탕. 그 입냄새 안 양치 안 당할 못했을 때. 가방은 코스에서 언제 샀어요? 이거 근데 오래됐어요. 17년도에 산 거. 잘 들고 그래도 나. 지금도 되게 잘 들고 나. 그리고 이게 약간 빈티지 느낌이라서 오래 들어도 예쁜 그런 얘네가 깨끗하게 들고 다니지. 화장품 파우치부터 보면 매우 단촐합니다. 저는 나는 화장품도 안 들고 다니는데.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입술만. 이거 저 왜 가지고 다니냐면 뷰러랑 마스카라? 마스카라를 갖고 다녀? 이거 왜 가지고 다니냐면 집에서 못 해요. 맨날 지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화장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어. 피부 화장을 안 하시죠? 네, 집에서 선크림 바르고 나오고 이건 맥? 아이섀도? 네. 이게 요즘 핫한 힌스라고. 나 이거 뭐야? 나 이거 써. 이거 뭐가 인스타에 나도 광고 할래, 나도 계속 할래. 떠가지고 맞아. 저도 인스타 광고 보고 힌스 샀습니다. 이거 뭔데요? 이게 눈썹을 이렇게 결대로 살려주는 거예요. 봐봐. 전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? 혜리가 눈썹이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얘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나 얘만 하니까 얘가 색상이 있어서 이렇게 염색도 되는 거야? 네, 살짝 그냥. 그리고 이건 그냥 음영 섀도우. 이건 뷰러. 이거는 마스카라. 이거 미샤 2,500원 가성비템. 진짜 치세이도 가성비가 좋은 걸 가성비라 해? 와우 옛날 사람. 키스미 마스카라. 여기는 필수템 립밤. 그다음에 메이크업 포에버 저거 립스틱 맥 두 개 있어요. 그리고 진짜 많이 들고 다닌다. 그런가? 그리고 맨날 쓰는 향수. 얘 진짜 들고 다녀? 이거 롤링하는 오일 향수예요. 저 이거 파리 있을 때 한번 해볼래요. 이거 진짜 냄새 좋아요. 이거 하고 가면 다 뭐 어디 거냐 물어봐요. 진짜 열에 여름 물어보는 것 같아. 파리 편집샵 그 통배염 거기서 샀어요. 55유로. 이거 오래 가요? 오래지요? 이거 진짜 오래.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쓰기 좋아서 진짜 추천템입니다.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살 수 있어? 한국 SSF샵인가? 삼성몰 거기서 세일해서 심지어 살 수 있어요. 얼마예요? 7만원? 6만원? 꽤 비싸네. 근데 세일 막 먹이면은 훨씬 싸게 살 수 있고. 그리고 이거는 이솝 그 립밤인데 얘 진짜 별로 비추. 포포 크림이 훨씬 좋아요. 전 이거를 진짜 많이 써요. 포포 크림. 이것도 립밤이야? 근데 이거는 맞는 크림 같지. 립밤이 치약 같대. 되게 크다. 진짜 크다. 손에 이거 막 벌레 물릴 때도 발라도 되고 이런데. 근데 저는 립밤으로 진짜 잘 써요. 그냥 빛. 이거 다 립인 거지. 빛도 들고 다니. 왜냐면 이거 저는 1박 2일 화장 가방 아니에요? 언제든지 외박이 가능한.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
오히려 대학생이 에코백 많이 들고 다니고 큰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미니백을 안 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것만 네, 다 챙겨서 쑥쑥 넣고 다니면 되니까. 그래서 그냥 얘는 카드 동전지가 카드 지갑. 카드 말고 아 현금을 원래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아, 해가지고 현금이 생겼. 귀엽다. 끝. 저는 끝. 이 정도로 끝. 근데 뭐 직장 다닐 때는 저는 이 가방은 들지 않고 그냥 주말? 주말이나 전시 보러 갈 때나 사람들이랑 약속 나갈 때 보통 들고 다녀요.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무거워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약속 다닐 때 주말백으로 들고, 첫 번째는 소독제. 와우. 알코올제 프랑스 거네요. 귀엽다. 프랑스 약국에서 샀어. 독드. 너무 귀엽다. 저는 지갑, 발렌시아가. 아, 이건 진짜 제가 소개해줬는데 너무 편해요. 이게 왜 좋아요 근데? 이거 진짜 왜 좋냐는 유튜브 안 봤어요. 제가 얼마나 광고를 안 보긴 했네. 아니 근데 다 지금 이분들 구독 빨리 해주실 거예요? 시간 기간입니다. 이게 진짜 좋은 점은 한국은 모르겠지만 파리에서는 동전을 진짜 많이 써요.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일단 카드도 3개의 수납칸은 있는데 저는 카드를 한 곳에 3개를 넣을 정도로 진짜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일단 카드를 진짜 많이 넣고, 왜냐면 프랑스는 뭐 신용카드, 뭐 회사 카드, 그리고 체류증, 뭐 그 교통카드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일단 너무 많고 그러네. 현금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,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요거. 이게 동전 칸이어서 여기에 진짜 동전이 이만큼이나 들어가거든요. 중요한 건 한국 동전이 섞여 있어. 그리고 이런 그냥 그 멤버십 막 까르푸나 이런 카드도 여기에 진짜 많이 넣어서. 그리고 저 선글라스? 우와. 선글라스도 본의 아니게 쓸리는. 저는 선글라스는 여름 겨울 매일 4개월 써서 되게 자주 씁니다. 언니 이번에 너 얼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? 셀린느는 여기 옆에가 포인트예요. 여기 다리에 이 점점점? 점점점. 아 그래요? 얘는 보배. 손난로면서 보조배터리가 돼요.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보조배터리는? 보배랍니다. 보배. 요새는 보조배터리를 보배라고 요새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3년 세계 때는 손난로. 이게 점점 따뜻해진다. 그래서 이거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. 3단계 손난로를 쓰면서 보조배터리도 가능한 거. 따뜻해. 벌써 따뜻해. 얘 단점은 무겁다는 거. 근데 보조배터리도 쓰니까. 저는 아이폰 충전기. 이거 진짜 현실판 아니야? 아니, 근데 충전기 가지고 다닐 때 충전기를 좀 들고 다니고. 저는 에어팟. 케이스는 안 하고 다니세요? 저는 이 흰색이 좋아요. 근데 투명 케이스로 사고 싶어. 오, 예쁘네. 잘했네. 예쁘죠? 올랐어. 아, 롤. 헤어롤? 가끔 앞머리 머리가 많이 걸려있어요. 탈모가 왔어. 저는 이거 절대 바깥에서 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입은 저는 화장품 따로 안 들고 다니고 이거 바비브라운 티올 립글로즈랑 되게 비슷해요. 완전 근데 저는 오렌지 그러네. 근데 이게 되게 오렌지 같지도 않아. 이거 되게 좋아서 얘랑 얘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에나더 거 좋아해요. 근데 나 이거 쌀쌀해. 근데 그렇게 안 찌는 그냥 이렇게 딱딱 바르는데 얘는 진짜 매트하면서 오일리해서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입술을 저는 립스틱에 바르면 되게 갈라지는데 얘는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. 치즈? 아우 치즈. 이런 거 빨리 넘어가세요 그냥. 치즈. 미호즈 갔다 왔다가 다들 내왔어요. 같이 먹어요. 네. 아 네. 지금 반거 안 좋아해서 그냥 없어. 넘기는 것 같은데. 아 그리고 그냥 머리끈? 머리끈 들고 다닙니다. 시즈더플라워의 사장님입니다. 꽃맛집입니다. 꽃맛집의 사장님의 사장님이 데일리백을 보여주세요. 네. 짜잔. 가방 소개해주세요. 아 가방 알라이아 제품이고요. 이거 제 생각엔 사계절 진짜 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름에 들려고 샀는데 겨울에도 다 어울리더라고요. 약간 그 알라이아 맨날 텐 꼬르소 꼬모 가면 알라이아 완전 잘 보이잖아요. 아, 진짜. 딱 보이게 돼 있어.
이거 제가 옛날에 어학연수 갔을 때부터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그럴 때는 못 샀는데 그 위에는 다 오픈돼 있어서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. 파리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가방들. 이렇게 그냥 들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로 전 거의 메고 다니는데 언니 크로스로 많이 메요? 겨울이라서 손 시려요. 근데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좀 가을 이럴 때는 들고 다니고 1번 지갑입니다. 지갑 빵빵하시네요. 그러게 지갑 막 빵빵하네요. 제 이게 제 지갑이 많이 낡고 낡아 달아 지금 사달라는 뭐 남편분 주목하세요. 주목하세요. 아니 이게 제가 맨날 손으로 쥐고 다녀가지고 꽃시장에 다닐 때 현금을 쓰잖아요. 그래서 전 현금을 여기다 다 넣고 다니거든요. 카드 여러 개 여기다는 꽂고 얘는 여기다는 현금? 현금이랑 동전. 이게 진짜 좋아요. 현금이랑 꺼워서 수납력이 좋다. 그게 이렇게 좋아. 손으로 들어가는 지갑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편해. 저희 립 제품들 어디서요? 저는 딱 이 두 개 정도만 들고 다녀요. 이거는 지금 한 2-3년째? 요것만 바르고 있어요. 뭐예요? 이 색깔이 그냥 내 입술에 딱 찰떡이어가지고 나는 오렌지 톤은 안 어울리는데 핑크 톤과 그 오렌지 톤과 빨간 톤의 사이? 그럼 코랄 아니에요? 그냥? 핑크빛 코랄. 핑크빛 코랄. 아, 핑크빛 코랄이시라면 이거를? 이거 기본으로 쓰고 안쪽에 조금 강조하고 조금. 싶을 때 들고 다니거든요. 차키? 차키. 차키 아니고 직키? 이거는 매장키. 그러니까 사실 사장님의 성격은 여기서 나온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이런 거. 귀여운 거. 아기자기한 거 좋아. 이런 액세서리는 어디서 사요 보통? 이거 레고샵이요. 그리고 이건 이게 연결된 파우치? 그런 거 같아요. 죄송해요 뭐가 없어. 물도 사과까지. 아 여기 거울까지. 어? 우와. 거울 언니 몰랐어? 거울까지 있는데 안 쓰신답니다. 네. 평소에 거울을 잘 안 보네. 이렇게 저희의 왓츠 인 마이 백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